지금 우리 강아지를 밥 쓰고 있어요. 사료를 줘도 되는데, 우선은 요즘에 제가 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예, 방앗간에 나오는 싸래기. 이게 싸래기거든요. 맨 마지막 그 정선 로타리를 돌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싸래기예요. 그래서 이 싸래기를 가지고 강아지 밥과 여주 미르도 같이 해서 한 3일에 한 번씩 밥을 쓰고 있습니다. 요걸로 밥을 해서 물을 타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 며칠이야? 3일 전에 만들었던 밥인데, 요거는 이제 강아지들 물 타서 주려고 마지막 거 해놓은 거예요. 이 싸레기로 밥을 쓸 때는 이렇게 물이 끓고 있죠? 이럴 때 싸레기를 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싸레기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전분질이 많이 나와서 이 밑에 가라앉고 이렇게 서로 엉겹게 돼요. 그래서 싸레기로 강아지 밥을 쓸 때는 이렇게 물이 펄펄 끓으면 여기다가 소금, 이게 곰솥이거든요. 헌 곰솥인데 이 곰솥에다가 이 정도 끓일 때는 소금을 한 주먹 정도 넣어줘야 돼요. 강아지들도 동물들도 소금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 싸래기를 붓습니다. 밑에 다 흘렀네. 싸래기죽을 쓸 때는 싸래기가 밑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밑에서 그냥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몇번 이렇게 바닥을 긁듯이 저어줘야 됩니다. 많은 요리하는 유튜버는 봤어도 개밥 쓰는 유튜버는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밥에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 사실 이거 둬야 다 썩어서 버리니까 강아지들 야채에 이렇게 섬유질을 먹게끔 하고, 또 여기에 거뭇거뭇한 거 보이시죠? 요거는 저희 지인이 그 굼벵이 농장을 하시는데, 이 강아지들 건강식으로 만들었던 굼벵이 환이에요. 보이죠? 거뭇거뭇한 거. 이게 굼벵이 환인데, 여기에 콩가루도 넣고, 뭐 굼벵이도 넣고, 그 아이들한테 좋은 성분을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 여주가 젖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굼벵이 농장, 양곰양곰 굼벵이 농장 사장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강아지 밥쓸 때마다 주고 있어요. 사료에다 그냥 섞어줘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사료에다 넣으면은 영양분이 더 많이 골고루 다른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료 밥쓸때 이왕 어차피 밥 쓰는 거니까 쓸때 이렇게 넣고요. 또 여기 가끔 보면은 고기도 몇 조각 있어요. 이거 가을에 우리 RPC에서 가을에 그 직원들 밥을 해주거든요. 근데 먹다 남은 게 있어갖고 그냥 강아지 밥쓸때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이죠. 영양식.
이렇게 바닥을 긁듯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쌀이 어느 정도, 쌀의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으면은 위에 뜨잖아요. 예. 이렇게 바닥을 긁듯이, 바닥을 긁듯이. 바닥을 긁으면서, 긁듯이가 아니라 바닥을 긁으면서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그쵸? 네. 밥하는 거나 똑같은데, 밥은 끓으면은 뜸을 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쌀액이는, 이게 쌀액이 도막이기 때문에 이 도막난 사이에서 전분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더 밥이 걸쭉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이따 이게 다 밥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된밥이 돼요. 된밥이 되면 그 된밥에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데다 넣어놨다가 통에다 해서 차가운 데다 넣어놨다가 밥 먹을 때마다 따스한 물을 넣든지 아니면 살짝 데워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참새가 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강아지 밥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좋은 곳으로 분양이 되고 또 그곳에서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거랍니다. 제 맘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아지 8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 엄마가 된 느낌이에요. 물론 여주가 엄마지만 그 여주랑 같이 키우는 뭐 애할머니, 애할머니? 여주의 친정엄마?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이해하시겠어요? 여주의 친정엄마 같은 느낌? 네? 그 여주하고 같이 자식을 키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끓고 나면은 이제 뜸을 좀 들여야 돼요. 뚜껑을 닫고 불을 좀 약하게 해서 뜸을 들일 거예요. 이렇게. 아, 아까 쌀이 떨어진 거. 저거 어차피 끓고 다 해서 해야 되니까 약하게 불을 해서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근데 아이고. 방아까지 강아지는 쌀애기 밥을 먹어요. 쌀애기 밥. 야야. 애기들 거 먹지 마. 니네 거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응? 너네 거 다 먹었으면 그만 먹어, 이제. 뭘 또 먹으려고, 야. 애기들 건 놔둬야지. 이거 먹으면 안 돼. 해피. 이거 먹으면 안 돼. 애기들 거 먹을 거야, 애기들. 응. 그만 먹어. 어디 갔어? 하나. 하나 어디 갔어? 한 마리 어디 갔니? 어? 아우, 이 얌생이. 이거 애. 지 엄마 젖 먹고 있네. 그래, 네가 더 현명하다. 아유, 엄마 밥 먹을 때. 아이고, 우리 여주는 그냥 소째 먹네. 소째 먹어. 야! 너 먹지 마. 그만 먹.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애기들 걸 네가 먹으면 어떻게 해피? 아이고, 밥 먹는 거 좀 보세요. 로즈, 아유. 아, 여주 좀 봐. 아유. 에이, 예쁜 문장.
우리 애기들. 아이고. 이거는 야, 해피야. 해피. 해피. 넌 또 머리가 왜 튀어나왔어? 아, 우리 애기들 배 좀 봐. 물 좀 떠다줘야지. 아이고, 우리 여주, 여주야. 여주, 밥 먹자. 나오면 안 돼. 아이고, 야. 나와. 저, 엄마 저 빨고 있는 거 보소. 아이고. 응? 아이고, 아이고. 물, 물. 아이고, 엄마 저 좀 그만 먹어라. 니네 엄마 불쌍해 줄 것도. 아이고, 우리 어주 갈비만 남았네. 갈비만 남았어. 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거 먹어봐, 이거. 응? 이거 좀 먹어봐. 물 좀 먹어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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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그만 먹어, 그만. 물 좀 먹어봐. 에휴, 그만 먹고 물 좀 먹어봐. 물. 에? 너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엄마 저 좀 그만 먹어 이제. 에휴, 나와봐. 너 일생이냐? 그만 먹어. 그만. 엄마 저 좀 그만 먹어. 에? 엄마 저 좀 그만 먹어 이제. 응? 여주야, 아유, 우리 여주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분리를 해놓든지 해야지, 이거. 어? 엄마 젖에 저렇게 매달리니. 아이고. 아우, 너네 아침을 안 줬냐? 왜 이렇게 허덕이냐? 얘네 좀 봐. 아, 저거 어쩌면 좋아. 아휴. 아니, 다 젖어갖고서는. 여주야, 그만 줘, 그만. 우리 여주 귓박쥐는 뭔 없나. 야, 야! 너 귓박쥐 좀 봐봐. 너 귓박쥐 좀 보자. 귀 좀 보자. 또 저기 뭐야, 혹시 또 한번 있어봐. 뭐 있나 없나 보게. 없어? 응, 됐어. 여주야, 그만 줘, 그만. 이리와, 여주 이리와. 여주 이리와라. 여주 이리와. 애기 저 그만 줘. 여주야 이리와. 아, 이리 오래도 저렇게 새끼들 젖주느라고. 아이고 참, 우리 여주. 아유, 새끼 젖주느라고 저거. 아이고, 어쩌면 좋아. 참, 저 엄마의 마음인지. 어머나, 애들 귀 깔고. 아유, 젖 먹는 것 좀 보소. 아이고. 저렇게 뻗팅기고 먹으면 저 발톱으로 젖을 얼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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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밥을 그렇게 먹었어도 저렇게 젖을 먹네. 하긴 뭐, 세상에 엄마 젖처럼 맛있는 게 어딨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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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로. 이제 안 나와. 이제 젖이 잘 안 나와. 막 이동이 시작되네. 아이고, 아이고. 여주야, 그만 줘. 이리 와. 여주 이리 와.
여주 이리 와. 그만 애기들 저쪽. 아이고. 이리 와. 여주 이리 와. 여주 이리 와. 아이고 참말로. 여주야. 여주야 이리 와. 여주 이리 와. 애기들 저 그만 줘.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이제 이리 와. 아이고 저런 뭐 떼거지. 아이고 엄마 쫓아오네 또. 절로 가. 여주 절로 가. 여주 절로 가. 일로 건너. 응. 여주 일로 와. 일로 와. 이제 얘네들 못 와. 저기서 이제 못 와. 아. 엄마랑 좀 떨어져 있어야지. 여주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야. 또 가네. 여주 일로 와. 여주 이리 와. 그렇지. 애기들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지. 아휴 참. 아이고 우리 일생이. 일생아. 일생이. 일생아. 너 뭐야 또. 발에 와서 뭘 또 매달려. 아, 일생이 어디 갔니? 너가 일생이냐? 응, 맞지? 일생이? 우리 일생이 많이 컸네. 응? 아, 어쩌면 좋아. 우리 일생이 좀 보세요. 아, 구사 일생이. 응? 아우, 애기들 이 양 꼬라지가. 이거 꼬라지가 꼬라지가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목욕을 시켜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응? 잘 지냈어? 아휴. 응? 밥 잘 먹었어? 일생아. 참 엄마의 마음이지. 아, 여주, 너는 일로 와야 돼. 너무 거기 있으면 안 돼. 일로 와. 여주 일로 넘어와. 그렇지. 여주 일로 넘어와. 뛰어다니지 말고. 관절 아프랴. 또 가네. 아우, 저 이제 엄마만 쫓아다니네. 아이고, 저 어쩌면 좋아. 아, 더워서. 해피, 아이고, 저, 그렇게 배고팠어? 오, 여기 애기 똥 쌌다. 여주야, 여기 애기 똥 쌌다. 아유, 또 저렇게 먹네. 응? 엄마랑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응, 여주. 응, 이따 또 바깥고 올게. 여주야, 이따 바깥이고 올게. 아유, 또 새끼 젖주네. 절로 가. 미르. 미르. 금방에도 엄마 전문해. 아유, 갈 거야, 갈 거야. 나 가야 돼. 여주야, 가야 돼.